태극기를 내건 검은 물체가 거친 물살을 가르며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속도를 높이기도 하고 방향을 틀어가며 작전에 돌입합니다. 3000톤급 장보고 3 배치원 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에 이은 두 번째 잠수함 안무함입니다. 배치는 같은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의미하는데 배치1에서 2, 3로 갈수록 성능이 개선됨을 의미합니다. 세계 최고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안무함이 오늘 우리 해군에 정식 인도됐습니다. 디젤 잠수함치고는 가장 최신 설계로 만들어졌고 소재 또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첨단 우리 기술이 적용된 안무함의 무기체계를 보면 함수 수평 발사체를 이용한 유도탄과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직 발사체에서 발사하는 탄도 유도탄 SLBM은 지상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가지는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려면 SLBM에 핵무기를 탑재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제네시 고포탄 수준이라면 이게 전략 무기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기존 장보고 원투급 잠수함보다 10m 이상 선체가 커졌지만 음향 무반향 코팅제와 이중 탄성 마운트 같은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해 은밀성을 확보했습니다. 안무함의 또 다른 핵심 성능은 국산 연료 전지 기술을 활용한 공기 불효 추진 체계를 탑재해 잠항 작전 중에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20일이 넘는 세계 최장 잠항 성능을 보유했다는 것. 안에 탑재된 수소와 산소의 양만큼 물 속에서 계속적으로 잠항하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추진하거나 혹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음파를 이용해 수상과 수중의 표적을 탐지, 추적, 식별할 수 있는 소나 체계 성능이 개량됐고 항해와 전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 체계도 탑재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부터 탑재하기 시작한 최신 어뢰 기만기 발사 체계의 성능도 강화했습니다. 안무함에 이어 장보고 3 배치원 세 번째 함인 신채호함은 시운전을 마치는 내년 4월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고 배치원 잠수함 세척보다 전투와 소나체계 등 성능을 향상시킨 3600톤급 장보고 3 배치2 세척은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은 국산화 비율을 70% 이상 끌어올린 덕분에 신속한 정비와 운영, 유지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데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장들을 잠수함과 묶어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해양 방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K-방산. 최근엔 신형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인 캐나다 해군에서 대우조선 해양과 연료전지 기업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해외 수출 시장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